안녕하세요, 개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주입니다. 예, 오늘 저희 아침 일찍부터 엄청 서둘러가지고 수원에 캠핑 앤 피크닉 페어에 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캠핑 페어들은 일산에서 주로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분들이 일산 쪽으로 많이 가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수원에서 열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 이제 캠핑 페어, 수원에서 열리는 캠핑 페어 구경 못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영상으로 이렇게 또 재밌게 즐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들, 저희 영상으로 이제 캠핑 페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말 동안 금, 토, 일 이렇게 한 편씩 해서 계속 업로드 될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죠. 자, 그럼 우리 수원의 캠핑 앤 피크닉 페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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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오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신가? 저기 뭐 찍고 있잖아. 아, 이 장선주이 똥손이야. 어떡해. 자, 저희들, 티켓 꺼냈나? 자, 요거 저희들 이제 불멍에서 제공해 주신 티켓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예, 3명, 이렇게. 예, 예. 요거 하나 빠져봐서. 보통 이제 일산 키텍스는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뭔가 관제를 하면서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바로 그냥 움직이면서 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없구나. 없네. 그러면 일단 동선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 미니멀 워크. 오. 자, 여기는 보니까 미니멀 웍스. 아, 예. 뭐 다양한 텐트들하고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 자, 선주님, 후루룩 한번 훑어 주십시오. 테이블 의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완전 튼튼해 보이지 않아? 견고하네. 견고한 느낌이네요. 테이블도 좋고. 라움이라는 텐트인데 약간 60만. 좀 특이하다. 엄청 커. 300에 270, 160에. 페어 특가 60만 원이네요. 지금 이런 건 면 텐트 같은데? 면 텐트 같은데. 그럼 면 텐트네. 요즘에 면 텐트가 인기가 많잖아요. 자, 여기 이제 다양한 텐트들이 있는데 요거부터 쭉 보고 한번 쭉 투어를 해볼게요. 이게 좀 라운드져가지고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굉장히 크네. 옆으로 좀 와이드한 그런 스타일이네. 자, 요거는 보니까 거실형 텐트 같은데요. 이거는 라운 풀 플라이. 저기에다가 플라이를 씌운 형태 아닌가? 아, 그런 건가? 라운미니가 아니라 라운 거라. 아, 이번에 가격. 이거는 플라이만 가격 아닌가? 아, 그래. 플라이 가격. 플라이 가격이 페어 특가로는 이제 39만 원이네요. 아, 아까 전에 우리가 본 손주 말마때나 여기에다가 이거를 플라이를 이제 플라이를 씌워버리면 거실형 텐트가 돼버리네요. 괜찮습니다. 보니까. 사이즈 괜찮은데? 응, 사이즈 괜찮네요. 안에 이 텐트가 엄청 널찍하네. 뭐 한 내 식구 정도 쓰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거실도 작지 않아. 요즘 이런 식으로 이런 테이블들이 많이 나오네. 이런 박스 멋지네. 자, 앉아볼까? 이렇게 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거 뭐 이렇게 김밥 말 때 그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예쁘네. 그래? 내놔. 이거는 뭐야? 쉘
쉘터. 글래머 쉘터. 요거는 좀 이렇게 아까처럼 면이 아니라 요런 재질이. 폴리. 15만원. 15만원이면 싼데? 15만원 이거 폴리. 이거는 폴리지, 그지? 인디안 앵어. 요런 거. 요런 것도 감성템이지. 심플한데? 인디안 앵어가? 와, 이거 박스 너무 멋지지 않아? 멋진데. 예쁘네. 완전 예쁜데? 자, 여기 이제 미니멀 웍스에서 나온 알루미늄 컨테이너인데 지금 페어트가 65,000원이에요. 괜찮아요. 멋지네. 이것도 봐봐. 이거 특이해. 이게 통도 쓸 수 있고 이거 자, 파워 플레이트. 지금 이제 버너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열면 이제 우드 상판 형태로 반은 열고 반은 밑에 거. 괜찮다. 얘는 이런 식으로 열 수도 있구나. 이거 실용적이겠네. 앞으로 그치. 이게 위에 뭐 올려놓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리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꺼내려고 하면 엄청 불편해. 옆으로 딱 열 수 있으니까 좋네. 이건 뭐지? V하우스. 자, V하우스 M 페어트가 79만원이네요. 이거는 보니까 안에 텐트는 없고. 이거는 도킹 형식으로 쓸 수 있는 텐트지 않을까 싶네. 그러니까 도킹으로 쓸 수 있는 건가? 거의 이제 보니까 여름에 여기 방충망이 엄청 강력하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야외에서 그냥 쉘터라고 하나? 그런 느낌으로 쓰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 앞치마 멋지다, 오빠. 자, 폴리바스켓. 페어트가 39,000원이네요. 앞치마 완전 멋지지 않아? 야, 앞치마. 우리 앞치마 하나 사자. 이거 엄청 비싸겠는데. 재질도 그렇고, 괜찮네. 엄청 멋지지. 아, 내 설거지 할 때 앞에 계속 물 튀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래야지 그거 캠핑 그거 같잖아. 그렇지. 캠핑 요리 할 때, 그렇지. 여기 걸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얼마야? 몰라, 가격은 안 적혀 있어. 아, 가격 안 적혀 있어. 여기 있네. 아, 요거는 이제 스토리지 팩. 요 팩. 자, 이것도 보니까 이 텐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와이드하게. 저 옆으로 좀 와이드하게 나오는 특징들이 있네요. 미니멀 웍스 텐트들이 보니까. 스위트 쉘. 와, 크다. 엄청 큰데? 트위트 쉘이라는 건데. 520에 420. 옆으로 엄청 사이즈가 크네. 정상가는 99만원인데, 페어트가 742,500원이니까. 많이 이제 할인해서 지금 판매를 하네요. 지금 이렇게 이제 와이드하게 좀 넓으면 일반 캠핑장의 사이트 좁은 데는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텐트만 딱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봐봐. 뒤에 텐트 봐봐. 무늬 봐봐. 야, 유니크합니다.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또 이렇게. 예쁜데? 에스트라이 650에 340. 사이즈가 엄청 큰데. 이거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 오빠? 이거는 보니까 돔 텐트면서도 안에 작은 거실이 있는. 아, 구아바 플러스. 구아바 유명한 거야. 구아바 플러스. 정상가가 지금 68만원인데 페어트가 58만원입니다. 요거는 백패킹용으로 많이 쓰는 거. 백패킹용. 이렇게 번호 쓰였다가 여기 다 켜먹어가지고 연락을 이쁘네. 예쁘지. 무게도 얼마 안 나갈 것 같은데? 25만 원이래. 그래. 구아바 투피. 무게가 2.1kg.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페어 특가로 많이 팔고 있네요. 자면
어른 두 명 사면 끝이겠다. 아, 그러네. 어른 두 명, 두 명자도 좀 빡빡하긴 할 것 같다. 빡빡할 것 같아, 그치? 아, 거의 솔캠 위주로. 구아바 이거 유명하잖아. 아, 좀 유명한 제품이야? 아, 그렇구나. 자, 우리 그러면 미니멀 웍스 봤고요. 이제 자칼로 넘어갈까요? 자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자칼. 자칼하고 이제 지프랑 같이 있네요. 지프. 요거는 뭐 좀 작네. 요거는 보니까 미니멀 스타일로 나온 작은 텐트네요. 199,000원이면 엄청 저렴한데? 이 의자도 지금 보면은 낮게 사용되는 그런 텐트고, 낮게 사용되는 그런 체어입니다. 그죠? 테이블도 아주 낮아요. 자, 요거 이제 가격이요. 지금 199,000원입니다. 엄청 싼 거네. 220에 220. 그러니까 새 식구 쓰기 정말 빡빡하게 딱 맞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쓰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4인 가족 쓰기는 그렇게 돼. 3인용 정도 될 것 같아. 뭐 괜찮은 거 있어요? 아, 이게 신기해서 이게. 아, 요거? 그러네. 이쁘다. 19,000원? 오. 삼각형으로 된. 그러니까 감성스럽기도 하고. 그러네. 이게 용도가. 물건 결국 올려놓는 거지, 뭐. 그렇구나. 자, 요거, 이제 건조망 지프. 건조망도 엄청 실해 보이는데. 튼튼하네. 약간 이렇게 중간에 골격들이, 아, 야무집니다. 저희들 쓰는 거하고 좀 틀려요. 네, 좋습니다. 지프. 블럭. 자, 블럭. 얼마 전에 우리 이마트 캠핑 용품에서 본 제품인 것 같은데. 지금 타프가 지금 59,000원이네요. 텐트도 59,000원, 타프도. 자, 이렇게 컬러풀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뻐요. 자, 요거 가격이 지금 텐트는 59,000원이고 타프도 지금 59,000원. 어때? 이쁘잖아. 엄청 그늘만 텐트잖아. 예쁘다. 자, 요런 거는 뭐 강아지 텐트인가? 강아지 텐트.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여성분들이 좀 이용하기 좋은 텐트 같은데요. 타프도 너무 귀엽습니다. 이건 19,000원이래. 아, 그래? 체어가? AS가 그거. 아, 진짜? 어때, 편해? 우리 릴레이스 체어 앉다가 저런 데 앉으면 불편해. 이거는 뭐지? 지프인데, 가장 완벽한 4인 돔 텐트래. 4인 돔 텐트. 16,500원. 4인 충분히 사이즈. 사이즈 전체적인 이제 실제 느낌으로 보면, 그러네. 뭐 4인이 쓰기에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 사이즈 정도 돼 보이는데. 우리 거보다 조금 큰 것 같아. 살짝 큰가? 응, 살짝 큰 것 같은데 우리 거도 작지는 않네, 그러고 보니까. 괜찮네. 자, 그 다음 요것도 좀 특이한 텐트다. 위에 이제 타프 조합에 아래쪽에 여기 좀 텐트가 좀 특이해. 여기에 걸어서 쓰는 거. 아, 그렇구나. 저런 식으로 타프 위에 걸어가지고 쓰는 조금 독특한 텐트입니다. 아, 이거 A형 이너텐트. 요 조합이 보면 타프가 있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자기도 들어가겠네. 자, 여기 조합이 보면 텐트, 그 위에 타프. 이 텐트를 타프에 걸어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게 지금 가격이요. 49,000원. 그 다음에 타프는. 그렇지. 텐트가 49,000원이고 타프가 39,000원입니다. 내 타프가 작아도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좀 그런가? 그지. 그 다음에 흰색이라 이게 빛 투과율이 장난 아니겠어? 좀 하늘하늘하니 이쁘긴 한데 좀 실용적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선주가 또 진도 빼주세요. 아, 여기 다 있네. 가격이. 이거는 뭐지? 자, 한번 훑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현장 특가 이벤트 현장 수령했을 때 가격인 것 같아요. 쭉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게 바이칼인가? 이게 바이칼인가 보다. 자, 가격이 보이시죠?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택배로 수령이 가능한가 봅니다. 뭐 대략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바이칼 19만 9천 원이면 괜찮다. 자, 요거는 뭐 자칼인가? 자칼. 근데 좀 어정쩡한 사이즈가, 그지? 그래? 이게 거실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동텐트라고 하기도 그렇고. 약간 실내가 좀 좁다. 실내가 좀 좁네. 그 다음에 텐트 이너 공간은 좀 넓은데, 실내가 너무 좁다. 2인 정도 사용 가능하겠네. 그치? 지금 이게 이거잖아. 바이칼. 19만 9천 원. 19만 9천 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자칼인데요. 23만 9천 원이래. 쉘터인데 좀 이렇게 턴실해 보이는데, 거기가? 이너 텐트가 별도로 5만 9천 원. 아, 별도로. 이게 이너 텐트에 속하는 건가?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 이너 텐트가 또 따로 있는 건가? 그치, 따로 있는 것 같지.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자, 지금 이제 텐트 위주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이제 큽니다. 자칼 프라임이라는 건데, 저기 봐봐, 엄청 특이하지? 사이즈도 큰데, 옆면으로 보니까 여기 살짝 뭐 들리는 게 뭔가 있네요. 그래서 공간을 좀 확장하는 그런. 파라솔 같아. 파라솔 같이 그런 확장형 이제 구성이 있네요. 좀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가족 단위로 사용하기에, 좀 적절한 큰 사이즈예요. 가격 괜찮다. 31만 9천 원이면. 그치? 싼데? 가격 왜 이리 싸? 현장에서 파는 거라서 싸게 내놨나 보다. 자, 안에 보면 이런 방추 시설들이 잘 되어 있네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 옆면도 날개처럼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저기. 자, 여기 펼쳐지죠. 야, 이거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이게 30만원대면 엄청 좋은 거네. 지금 이제 3면이 이제 개방되는 겁니다. 정면, 측면 쪽에, 양쪽에 날개를 펼치듯이 개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다 그거 모기장 처리대가 이쪽 옆면도 그러네. 다 열리니까 엄청 시원하게. 그러네. 하겠다. 여기 보면 이너도 모기장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전실도 보면 이렇게 방충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거실형 텐트들은 보면 여름에 사용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름에 사용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여름에도 좀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에. 라이브를 처음 들어가서.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사고 나니까 또 이걸 하는 정보를 몰라서. 네. 구경 많이.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위오. 자, 이제 우리 이제 위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오. 요거 블랙 아주 튼실해 보이네요. 간지나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멋있어 보인다, 그지? 블랙이. 이게 보니까 뭐 이렇게 스타일이 뭐야 이게? 돔 쉘터. 그러니까 베스티브를 이거 덮는 거 이렇게 그걸 베스티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엘 그레이는 따로 있고 블랙. 그다음에 베스티브는 따로.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게 블랙인데, 상당히 짱짱하네요. 텐트의 느낌이. 멋있어 보인다, 그치? 자, 요게 지금. 46만원. 46만원입니다. 이거를 베스티브인 그, 플라이가 베스티브에 속하는 건가? 저 조금 애매해. 저게 가격대하고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기.
마치 이제 과일을 반으로 딱 잘라놓은 것처럼 여기 딱 반으로 잘린 듯한 그런 텐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와이드한 안에 이너 텐트가 있고요. 그 바깥에 이렇게 크게 또 전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격이 자, 요렇습니다. 블랙 쉘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M자가 있는 L이 있고 M이 있나 봐요. 쉘터에 대한 가격이고요. 이너는 여기 이제 9만 원이네요. 자, 여기도 한 2인 정도만 가능하겠네. 아니야, 여기는 3인 충분히 자겠는데. 이게 두른 공간이 없어서 3인은 자겠어, 충분히. 이런 식으로 된 게 공간 활용도가 좀 높더라고. 자, 그 다음에 미니 쉘터,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스타일의 텐트들이. 이거 완전 간짝 같겠어. 누우면, 그지? 아, 여기 딱 누우면 딱 되네. 반 같아, 반. 손 좀 한번 누워보든지. 나는 그렇게 그렇지. 84,000. 나도 지금 가방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럼 야전 침대랑 따로 온 건가? 아니면 같이 인 건가? 야전 침대 가격은 따로 온 것 같아. 요거는 이제 메쉬. 그 다음에 요것도 텐트인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빨래 놀 대체 늘어놓은 거네. 제네스돔. 아, 제네스돔. 다양한 컬러로 있나 봐 봅니다. 레드. 이거는 레드. 요것도 1인 텐트 같은 거네. 아까 저거는 너무, 저기에 혼자 자기라 너무 부담스럽고, 요 정도 사이즈. 위호에도 그러니까 백패킹용 텐트 많이 나오더라고. 이쁘다, 이거. 이거. 이쁘다. 이거 완전 멋지다. 멋지네. 여기도 2인은 잘 수 있을 것 같아. 2인 자기엔 조금 좁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가격은 안 나와 있네. 이거네. 하이엔드 돔 33만원. 그렇구나. 지금 방금 전에 좀 이제 블랙, 상당히 멋진 돔 텐트인데, 요게 지금 하이엔드 돔 2피. 예, 33만원입니다. 생각보다는 무게가 좀 있네. 2.4kg다. 정말 가벼운 거는 2kg도 안 되는 게 있던데. 여기 이제 테이블들. 테이블 멋지다. 우드로. 있어 보이지 않아? 이런 거 요즘 많이 쓰더라. 이런 식으로 된 것도 많이 쓰잖아. 이렇게 이거 하나씩 조립하는 거라서 좀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게나 이런 거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이거를 붙였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나 봐. 아, 그러네. 이게 보니까 없애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이게 다 연결형이네요, 그죠? 연결로 해가지고 넓은 또 테이블로 쓸 수도 있고 좀 작게 쓸 수도 있고요. 연결해가지고 더 크게도 쓸 수 있고. 확장형. 이건 알루미늄인데도 그래도 블랙이라서 괜찮다, 그지? 이게 알루미늄이야? 꼭 나무 같은데 느낌은? 말아가지고? 이런 화로드 테이블 있으면 괜찮을래나? 그래도 이 음식 다 같이 구워가지고 이런 거 우리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 괜찮은 것 같긴 해. 4만원이다. 괜찮은데? 테이블? 그래? 4만원. 우리가 쓰는 거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 경고해. 우리 거는 화접해. 우린 괜찮아. 테이블 보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 야, 요거. 여기 그냥 잘 돌아가네. 부스에서도. 부스에 쓰는 거네. 제가 파는 거. 자, 우리 텐트 저쪽에 다 안 봤는데. 집어넣고 다니는. 위에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
솔직히 요즘에 여름 되니까 이런 게 갖고 싶어. 이게 타프 여기에 스크린. 타프 스크린에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타프 스크린. 와, 엄청 큰데. 모기장만 딱 쳐가지고 있으면 괜찮잖아. 근데 이런 거 좀 설치하는 게 힘들지 않나? 근데 어차피 타프 쳐야 되니까 걸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타프 스크린이고 그냥 모기장만 딱 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 위어 타프 스크린 가격이 지금 할인 가격으로 해가지고 22만원, 23만5천원, 24만5천원 요거는 약간 구성에 따라서 좀 차등화 되는 것 같고요. 안에 보면 묵직하네. 공간 완전 공간. 넓은데? 그 안에 이제 작은 이제 텐트 하나 넣고 싸대 여기가 안에 들어오면 요새처럼. 그치. 차양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여기 위에 보면 약간 이렇게 관계도 있고. 천장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타프 스킨만 18만 7천 원. 18만 7천 원. 자, 일단 그럼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